간 수치가 좀 높게 나와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몸에서 해독이 잘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몸도 무겁고 무기력해지고 결국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가 됐어요. 제가 몸이 자꾸 약해지니까 감기도 자주 걸리고 면역력이 진짜 심하게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자궁경부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이때는 좀 종양 크기가 커가지고 오른쪽 가슴을 절제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의 암 진단을 받은 후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다는 그녀.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암에 두 번이나 걸리지 하고 생각했어요. 이러다가 정말 잘못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벼랑 끝에서도 다시 일어서야 했던 이유는 바로 사랑하는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암에 걸리고 나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제 가족이더라고요. 제 아이들, 제 남편을 두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너무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고 그래서 내가 꼭이 암을 이겨내야겠다,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식단도 바꾸고 매일 운동도 시작하고 조금씩 건강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건강을 되찾은 뒤 평소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했다는데요. 지금은 청소년의 진로를 상담하는 친구이자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에게 밝은 기운을 선사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고 합니다. 바쁜 업무 중에도 빼놓을 수 없는 서우씨의 건강 루틴이 있다는데요. 해독 관리를 위해 챙겨 먹는다는 항산화 비결. 이거 글루타치온인데요. 염증이랑 독소 배출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매일 먹고 있어요. 건강을 되찾은 서우씨의 해독 비법 역시 글루타치온이었습니다. 독소 배출이 잘 돼서 몸이 되게 가벼워졌고, 그리고 저 소화도 되게 잘 되고요. 면역력이 진짜 좋아진 것 같아요. 바쁜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 봄이야. 다녀왔습니다. 귀여운 아이들의 애교에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린다는데요. 오늘 괜찮았어요? 오늘 엄마는 너무 컨디션 좋았어. 고마워. 엄마가 다시 건강해지길 누구보다 간절히 바랐답니다. 그때 엄마가 집에 없으니까 좀 집에 허전한 것 같고 많이 못 놀아줘가지고 속상했어요. 보살펴도 주고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회복 과정에서 힘이 되어 주었던 아이들과 함께 할수 있다는 자체가 그저 감사하다는데요. 어느덧 저녁 시간, 아이들과 함께 먹을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두 번의 암에서 벗어난 서우 씨의 건강 식단은 무엇일까요? 저 자연식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항산화에 좋은 음식들, 거의 이제 자연식, 야채를 많이 사용하는 음식들 먹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염증 수치나 이런 것들도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평소 독소 배출을 위해 채소와 해조류를 즐겨 먹는다는 그녀. 항산화가 풍부한 음식들로 영양을 가득 채운다고 합니다. 독소 배출과 면역력 개선에 도움을 준 서우 씨의 위대한 식탁이 완성되는데요. 해독 식단으로 바꾼 뒤 몸이 더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넘친다는 그녀. 성장기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식단이기에 무엇보다 균형 잡힌 영양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식사 후 빠질 수 없는 항산화 비결. 바로 관리를 위해 꼭 챙기는 글루타치온인데요.
제 건강을 되찾아준 비결 글루타치온이에요. 독소 배출을 도와주니까 항산화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서울시의 해독 비결 글루타치온. 매일 꾸준한 섭취 후 어떤 변화를 느꼈을까요? 독소 배출이 잘 돼서 그런지 몸도 되게 가볍고 활력이 생기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면역력이 되게 좋아져가지고 저 겨울에 감기 한 번 안 걸렸어요. 자신만의 해독관리를 통해 건강한 일상을 되찾은 그녀. 체내 항산화 성분 글루타치온은 면역력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글루타치온은 체내 면역세포를 보호하고 바이러스나 세균의 감염을 막아 면역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 논문에 따르면 2주간 글루타치온을 투여했더니 체내 산화 물질은 20% 감소했고 면역 기능을 하는 림프구는 60% 증가, NK세포의 활성은 400% 증가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